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는 뭐 서브뿐만 아니라 다른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뭐 슬라이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폼백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인터뷰에 나오겠지만 다른 테니스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는데 서브 리턴 과정 진행하셨잖아요. 예. 그 회원님 서브 리턴까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기본적인 포핸드, 백핸드가 끝나야지 그 서브 리턴 과정 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리턴 회원이 처음에 딱 배우기 전이랑 제가 그 전에 먼저 볼 넣어버리잖아요. 어디서 넣는지 지금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 서브를 넣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올리니까 무슨 퉁 집어넣는 발리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키가 184에 몸무게 100kg 넘습니다. 이분 저랑 모자이크 처리하셔도 몸 보이시죠? 저랑 체형 차이 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런 분한테 제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저기 코트에 표시한 부분 있죠? 서비스 라인도 지금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서서 여기서 제가 풀파워로 때려요. 회원님 처음에 제가 지금 그 위치에서 베이스라인 D도 아니고 그렇게 앞에 가가지고 처음에 서브 때릴 때 받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걸 지금 치라고 한다고 하니까 좀 놀라긴 했고요. 앞에 수강생 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정도를 내가 칠수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서브 리턴을 받는데 겁나진 않겠다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일 그 서브 리턴 메뉴가 10명까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서브가 오는 코스를 읽는 거예요. 회원님 맨날 지금 저 인터넷에 검색하고 유튜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서브 리턴 코스를 예상한다 그러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서브 리턴을 예측하는 법, 예상하는 법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그 뒤에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님, 지금 제가 첫 메뉴로 그 서브 리턴할 때 상대방 서브 넣는 코스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읽는 방법을 제 1메뉴로 가르쳐 드리잖아요. 형님, 그거, 그 메뉴 읽는 방법 배우기 전에 제가 처음에는 또 서브랑 그 읽는 방법 알고 나서 리턴할 때 어떻게 변화가 생기셨나요? 일단 뭐 제가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어느 쪽으로 공이 온다는 거를 기존보다 되게 빠르게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포 쪽으로 오거나 백 쪽으로 오거나 심지어 제몸 쪽으로 오는 공에 있어서도 바로 반응을 할수 있어가지고 뭐 일단 바로 넘기는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준비 자세가 되고 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여러분들 서브 리턴할 때 내가 지금 제 1메뉴 코스 읽는 것만 알고 대응을 하니까 내가 포 쪽으로 갈지, 백 쪽으로 갈지, 몸 쪽으로 붙을지에 대한 반응을 빨리 읽고 빨리 반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 다저 페널티킥 받는 축구에서 골키퍼 기본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서브 리턴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분 말고도 제가 뭐 관련 영상 밑에 그 더보기에 남기든가 주소를 저 링크를 걸어서 여러 가지로 알려드리겠지만 저랑 리턴 과정 하신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코스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서브 넣는 이 서비스 라인 안쪽에 여기 와서 그것도 제가 184 넣는 위치에서 바로 그냥 플랫으로 세게 때리는데 처음에는 저걸 어떻게 받으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볼을 넣거든요. 무슨 퉁퉁 이런 볼안 집어넣습니다. 뭐 손으로 던져주고 이런 거안 해요. 제 키에서 그냥 그대로 때려버립니다. 그런 거, 리턴 하는 거 배우는 게 서브 리턴 과정이고,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나가는 제1, 과제, 서브 리턴 코스는 상대방 서브를, 코스를 읽는 거지, 예상,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잘 판단하고 오시면 되고요. 제가 곧 서브 리턴 과정을 단가반으로 따로 뺄 겁니다. 네. 이분은 처음부터 저한테 와서 계속 지금 모든 과정을 배우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 난 서브 리턴만 빨리 배우고 싶다. 그러면 리턴 과정만 따로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